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CPI 충격과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 기대 후퇴로 약세 출발한 후에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는 미국 CPI 결과에 따른 인하 기대 후퇴와 더불어 총선 결과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1%대 하락 출발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달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5.5% 상승했고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의 대규모 HBM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하는 등 반도체 성장 기대감이 증시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밸류업 기대가 약화되었고 금투세 폐지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야당의 주요 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가 부각되면서 원자력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총선 결과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PPI 결과에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다우지수는 장 후반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3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2월과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1천 명으로 전주보다 1만 1천 명 감소했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견조한 고용이 재확인 확인됐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애플이 4%대 급등했고 아마존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빅테크주 강세가 S&P500과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생산자 물가에 18개월 연속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ECB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생산자 물가 안도감에도 30년물에 약한 입찰 수요가 확인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생산자 물가 안도감과 ECB의 6월 금리 인하 신호가 함께 작용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PPI 결과의 물가 경계감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다만 6월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으로 인하 기대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라가르드 ECB 총재는 통화 정책이 연준이 아닌 유로존의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며 연준보다 이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밤 JP모건 등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 증시는 실적 시즌이 개막됩니다. 국내는 금통위를 대기하고 있는데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줄지 여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상치를 하회한 PPI 결과에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주식시장 관련 투자 아이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FICC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채권, 환율, 원자재에 대한 자료를 연이어서 발간 중인데 이번 자료는 채권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FICC 쪽을 하나씩 다루는 이유는 매크로 환경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리 상승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의 TSMC 지원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또 이어질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점은 미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정부 지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정 수입 또는 국채 발행입니다. 특히 국채 발행에 주목을 해본다면은 금리 상승 배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채 발행 쪽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YOY로 3.5%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높였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유가를 통해서도 대략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그림 4번과 5번을 통해 보시면 WTI
절대 가격과 YOY 그로스는 반등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아직 그 반등세가 미미합니다. 통상 이 WTI가 소비자 물가와 동행하거나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WTI 가격 상승 중이라는 점은 인플레이션의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리스크처럼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금융주들인데 1분기 때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대부분 밸류업 프로그램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상승폭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사실 1분기 때는 금리 상승이 함께 진행됐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총선 결과로 인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 금융주들의 조정이 일부 발생한다면은 오히려 금융주들에 대해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FRCC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를 하겠지만, 향후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하인한 위원의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픽스트 인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네, 미국 장단기 금리가 모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코멘트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월 CPI가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일시적 요인 혹은 계절적 요인으로 치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매크로 상황을 간략히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연초에는 성장률 기대가 높았는데 지금은 성장률 기대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은 크레딧과 같은 위험 자산에는 썩 부정적인 환경은 아닐 수 있지만 국채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과 물가가 높아지면 전부 다 금리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채권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당연히 이러한 매크로 환경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적정한 금리 레벨도 함께 판단을 해서 금리 매력도가 높으면 그만큼 금리 혹은 국채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레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10년물 금리의 적정 레벨이 4.3에서 4.7%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5%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레벨부터는 조금씩은 비중을 늘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정 금리 4.3과 4.7%라는 수치는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반영한 수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가 2회 인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3.5%까지 인하될 가능성 한 가지 시나리오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이 쭉 동결 유지를 하고 최종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4%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이제 반영한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라는 것이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대부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에 근거해서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 금리를 제시를 드리고요. 결국 4.5% 이상부터는 듀레이션을 조금 늘리고 4.7%를 만약 상회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시장 자료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도 채권 시장의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채의 공급과 수요의 부담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4월 달, 길게는 2분기까지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채 금리의 상승 리스크는 상존을 하고 있고 다만 금리 레벨은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장과 물가 모두 높아지는 매크로 환경에서는 이제 채권 시장의 이제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매력이 이제 그보다 높으면 듀레이션을 확대한다는 그런 박준호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차이나 이슈 트래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4월 말에 정치국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매년 1분기가 지나고 나서 4월에 하는 정치국에서는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성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분기 경제 지표가 아직 모두 다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4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의 예상치들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바닥을 좀 형성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물가, 부동산, 어제 물가가 발표되었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하방 압력이 좀 있는 것으로 여전히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향력들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통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부동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불안 요소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지준율을 25BP 4월 개최되는 정치국회의 이후에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장은 중국 내수 소비가 개선과 연결되어 있는 네 가지 지표, 가계 중장기 대출, 원유 수입 물량, 그다음에 재화 소비, 민간 기업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이구환신, 그러니까 내구재들을 새롭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좀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이행이 소비 회복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경기의 이 버팀목은 저가 전략으로 인한 수출 밀어내기였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 경기 호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출 수요가 점차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직 말씀드렸던 이구환신이나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과거 했던 유사한 정책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재정 비율이 한 8대 2 정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과 통화 정책을 정치국회의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동산 규제 관련되어 있는 스탠스 확인도 중요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부동산 관련돼서는 방주불초,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규제를 강화하는 스탠스가 유지되었지만 올해는 양회에서도 부동산 규제가 다소 약화되었고요. 정치국회의에서도 유사한 톤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헝다, 완다, 비구이안에 이어서 대형 민영 부동산 디벨로퍼인 완커의 디폴트 이슈가 사실 경기 불확실성을 좀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를 지정해서 정부가 업황 호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민은행이 일회성으로 국채를 매수해서 재정을 보강하고 부동산으로 노출된 상업은행 리스크를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증시가 연초 이후에 외국인 주도로 이 저가 매수 강화가 좀 보이다가요. 최근에 상승폭이 재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토와 홍콩 주식의 이 괴리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 멀티플 차트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상해와 H지수 기준으로 본토와 홍콩을 나눠서 보면 본토인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지금 거의 12.8배에 다다르면서 5년 평균을 상회했고 마이너스 1 표준편차 구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 표준편차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성비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상승 이 보폭이 홍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영향 때문에 내수 경기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5년 평균 레벨을 큰 폭으로 상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관점에서 멀티플 부담이 낮은 홍콩 주식의 선호도가 강화될 수 있지만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면 지난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고배당과 창업판을 조합한 이 조합이 저희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4월 하순에 이 중국의 정치국 회의가 있는데요. 미리 이렇게 점검해 보면 상반기에 지준율 인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주도의 등락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폴리틱스 앤 폴리시 트래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중요한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기업 분석 담당 강효주입니다. 어제 투자노트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도 중요한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적어도 국민 참여도가 높은 개인 투자자 활성화 정책 같은 경우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는 해당 선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개월 연속 20% 초반대를 유지할 만큼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여당이 거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총리가 되어 왔고요. 그렇다 보니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는지가 가장 핵심인데 이 총재 선거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현재의 기시다가 재임할 수 있는가가 일본 내부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4월 28일에 치러질 중요한 보궐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이슈로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 된 3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도쿄, 나가사키 3구, 그리고 시네마현 1구입니다. 자민당은 이 3개 지역 모두 사실 그동안 정권을 꽉 쥐고 있었던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네마 1구에만 이번에는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 특히 강해서 자민당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당선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만약 자민당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기시다 내각의 유지 가능성에 굉장히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특이하게도 이 지지율과 니케이의 괴리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직전 정권인 아베 내각에서는 주가로 국민 지지율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내각 지지율과 주가 움직임이 아주 연동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경제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 자민당 내부에 있었던 정치자금 스캔들이 민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내각이 펼치고 있는 4대 금융정책이죠. 저출산 대책, 임금 상승, 주식시장 개편, 그리고 신니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숫자로 등명될 수 있는 니사 참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드렸었는데 요약을 좀 하자면 일본판 ISA도 개편 이후에 계좌 수에 수나 투자 금액 모두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활성화 정도가 굉장히 높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습성에 맞아떨어지는 고배당 중장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본의 고배당 ETF에는 관심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도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ETF 적어놨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가오는 이제 4월 28일에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중간 평가가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질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목표주가 상향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주가 29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상향하고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합니다. 목표주가를 높인 것은 그동안의 웨익 하락을 반영한 것이고 4월 11일 기준 상승 여력은 20.3%입니다. 최근 3개월간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 피어 업체들의 주가가 17.2% 상승했는데 이를 유발한 환경이 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이 지연되면서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레거시 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기대로 인해서 상승했었지만 최근 주가 조정으로 상승분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고 최근 3개월 동안
주가 상승폭도 피어그룹 대비 비슷한 17.9%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각각 5.2%, 9% 하회할 전망이고요. 판매량이 부진했지만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요인을 좀 줄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12조 1천억 원으로 예상해서 1년 대비 19.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대차에대한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16%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월 앨범 판매량 업데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3월 서클차트 탑100 기준 앨범 총 판매량은 619만 장으로 NCT 드림이 신보를 발매한 영향에 따라 SM이 266만 장을 판매하면서 엔터 4사 중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4월은 보이그룹 컴백이 대거 예정된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 호조가 예상이 되는데요. 투바투, 보이넥스도어, 세븐틴이 4월 실물 앨범 발매를 발표하면서 큰 폭의 앨범 판매량이 기대가 됩니다. 초동 판매량 지표를 나타내는 3월 한터 차트 주요 앨범 판매량 현황을 살펴보면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인 아일릿이 3월 25일 발매한 미니 슈퍼리얼미의 초동 판매량이 38만 장을 기록하면서 발매 당시 걸그룹 데뷔 초동 1위를 수성했습니다. 한편 2월 앨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감소했는데요. 일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중국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1분기는 연말 시상식 이후 아티스트들이 휴식을 갖는 시기로 앨범 판매량이 아티스트 앨범 발매 여부에 따라서 회사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이브가 364만 장을 판매하면서 최다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NCT 드림이 발매한 미니 5집 판매량은 최근 중국 공구 정상화 영향으로 전작 대비 감소하면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2분기는 계절적으로 앨범 발매가 적은 1분기를 지나서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분기로 엔터 4사 중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음반 발매 일정을 대거 발표하면서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 호조가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3월 앨범 판매량 업데이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GS건설과 현대건설 3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문준 위원입니다. GS건설 1분기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비 5% 정도 하향한 것이고요. 1분기 실적은 매출 3조 원, 영업이익 575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택 건축 부분 원가율 현실화 영향이 1분기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F 규모가 크고 순차익금 규모가 큰 기업으로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1과 2 항목에 대한 우려 중 하나라도 빠르게 축소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리스크가 많은 기업이지만 워치리스트에 놓고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GS 이니마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소수 지분 매각 혹은 경영권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대건설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만 6천 원을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 7조 원, 영업이익 1,9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작년 대부분의 분기와 비슷하게 국내 주택의 매출 상승과 관계사 물량의 빠른 매출화 등으로 외형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내 주택 사업에서 의미 있는 원가율 개선을 기대하기 이르다는 점에서 낮은 이익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에 이어서 수주는 양호하고 주택 분양은 저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업종 내에서 돋보이는 해외 수주 실적에 이어 2014년에도 역시 양호한 수주 흐름이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부진한 것은 지속되는 이익률 부진과 업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업종 대표적인 현대건설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주가의 지리한 횡보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익률 회복과 업종에 대한 우려 축소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LIG 넥스원 1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익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최근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17%의 상승 여력을 확보함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주가는 KB증권의 지난번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후에 46.6%나 상승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3.7%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대량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겠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2월 7일 11.4%에 불과했었던 외국인 지분율은 싱가포르 정부와 싱가포르 투자청 등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서 어제 기준으로는 19.9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905억 원, 영업이 46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0% 이상 하회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인식되었어야 할 2,8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무전기 매출액이 올해로 2월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3%로 매우 낮아서 영업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해당 사업의 부재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LIG 넥스원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성남시 소재의 세종연구소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R&D 인력이 1,0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지난해 대량 수주와 개발 매출 증가로 추가 채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교 인근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서 R&D 인력의 추가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LIG 넥스원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뭐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전망이지만 2분기 터는 수익성 개선 기대된다는 정동익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해외 소식 ADC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외 관련된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센의 수트로파마 인수, 젠맵의 프로파운드 바이오 인수, 머크의 아세트틱스 인수, 그리고 머크가 인수한 커룬의 성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DC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나 DAC라고 불리는 분야에서도 릴리가 이제 파이어플라이 바이오라는 기업을 이제 투자에 참여하였고 이제 길리어드가 기존의 누릭스와 체결하였던 협력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소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향성은 기존의 에너투나 트로델비처럼 성과를 보이고 있는 허투, 트롭타겟 ADC의 위주의 연구 개발이었다면 현재는 좀 다각화된 타깃으로 대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ADC 구조에서 이제 TPD 를 활용한 DAC와 같은 구조로 확장되어서 기존의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단백질을 통해 질환을 공략할 수 있다가 최근 방향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는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종근당, 동아ST 정도가 있으십니다. 근데 최근 발생한 글로벌 라이선싱과 인수합병을 고려하였을 때는 요 딜과 관련된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사실 이중항체 ADC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차세대 ADC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면역 조절제를 활용하고 있는 볼트 그리고 스팅 아고니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멀사나 정도를 주목해 보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주요 ADC 항체 약물 접합제죠. 이거에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국내 상장사 기업으로는 네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그런 김혜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